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조차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유인할 정책들을 마련 중인데 오는 8월이 제로페이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가맹점들을 찾아가 제로페이 결제를 한 손님들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한 명도 없었다거나 있어도 매우 드물었다고 말합니다. 좀 있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명씩 아직 공고가 좀 걸렸나. 하겠다는 손님이 적으니 제로페이에 별 의욕이 없다는 업주가 많습니다. 평균 연령 53세인 자영업자들에겐 제로페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네. 절차나 방법에 대한 절차 이런 게 좀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죠. 설명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들에게조차 관심을 못 받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리 만무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8월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소비자 모두를 유인할 활성화 대책들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결제 방식부터 대폭 간소화됩니다. 상품 바코드를 찍듯 손님 스마트폰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결제되는 방식이 전면 도입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200억 원어치가 발행되고 공공기관 업무 추진비도 제로페이로 쓰게 해 가맹점 업주들을 돕습니다. 제로페이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공공시설은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소비자 혜택도 커집니다. 이제 태어났는데 뭐 달리기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8월 달쯤 돼서는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풀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제로페이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부터는 제로페이가 활성화 바람을 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KNN 주우진입니다.